금빛 화가라 불리는 구스타프 클림트의 생명의 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오늘 우리는 가운데 부분을 클레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액자의 유리를 빼낸 다음에 나무 위에 연필로 스케치를 했어요. 나뭇가지의 형태가 복잡하고 반복적이라서 전체적인 균형을 잘 살펴보면서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이제 바탕색부터 붙이기 시작합니다. 매끈하게 붙일 필요는 없어요. 약간 울퉁불퉁해야 명화의 느낌이 더 살더라고요. 바탕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금색 폼클레이에 갈색을 조금 섞어서 가장 중요한 나뭇가지를 표현합니다. 여기서 바탕색과 나뭇가지의 미묘한 색상의 차이를 잘 살려주시면 좋겠죠? 이제 전체적인 모양은 잡혔으니까 바닥에 풀과 꽃들, 나뭇가지의 작은 장식들도 만들어 붙입니다. 생명의 나무는 요세프 호프만이라는 건축가가 자신이 건축한 건물에 식당을 장식할 모자이크 벽화를 클림트에게 의뢰하여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풍부한 재정 후원을 받은 덕분에 값비싼 재료였던 유리, 산호, 자개, 준보석 등을 사용해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클림트가 사용한 다양한 재료들을 클레이로 표현하기가 조금 까다로웠어요.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저는 생명의 나무의 가운데 부분을 만들었지만 전체 그림을 모두 완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